그런데 한 가지 상당히 좀 재밌는 특징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리턴 되는 값을 보시면 에러하고 인베리드, 얘가 인베리드니까 이렇게 인베리드가 놓은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표시하겠네. 액도 체인지 셋 해서 리턴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인베리드 안 돼서 에러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에러 인베리드 나왔고, 두 번째 뭐 얘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느냐니까 리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맵이 지금 리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아티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죠? DB에 실제로 인설트한 결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에 있는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업데이트 인설트입니다. 그리고 체인지 셋이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업데이트 인설트이고 체인지 셋이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결과, 얘의 결과죠. 업데이트의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위에 여기는 보시면 업데이트 된 결과가 없잖아요. 얘의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 같아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죠? 답은 이게 나와있어요. 체인지 셋이라는 데서 힌트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트랜잭션이 값을 입력하기 전에 체인지 셋에서 이미 에러가 발견이 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인지 셋에서 발견된 에러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Can't be blank. 그죠?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가지 않고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요 멀티라고 하는 여기 규정된 이 내용들, 액션들을 실행하는 것이 트랜잭션의 역할인데, 이미 실행하기 전에 체인지 셋에서 이미 에러를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DB 액션까지는 안 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체인지 셋에서 에러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요 재즈라고 하는 이름을 장르 이름입니다. 장르의 재즈라는 이름을 입력을 DB에 담으려고 하는 순간 DB에서 에러가 발생하죠. 얘는 유니크 네임 컨스트레인트에 걸리잖아요. 얘는 컨스트레인트에서 에러가 걸린 거고, 그죠? 얘는 밸리데이션에서 에러가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 유니크 컨스트레인트에서 에러가 걸린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DB에 입력되었던 액션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었다가 다시 롤백이 되는 거죠. 이 예를 해서 실행했던 것을 실행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위에 이 경우에는 아예 DB에 입력하는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unhandled error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Multi insert에서 artist를 집어넣는 겁니다. 텅 빈 artist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예요. 근데 artist에는 name이 required field잖아요. 그죠? name is required field.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어디서 걸리나요? ChangeSet에서 DB까지 갈 것 없이 ChangeSet에서 error가 바로 표시가 걸려 나오죠. 쭉 걸려 나옵니다. 발각이 됩니다. error가 표시 발각된다, 걸린다, 파기된다, 뭐 어쨌거나 그런 게 되죠. 그랬는데 실제 트랜잭션에서 멀티를 구동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뜨게 돼요. 포스트그레스 에러에서 에러 이렇게 이런 에러가 나오죠. 그죠? 이 에러는 체인지셋에서 우리가 봤던 이 에러랑 또 모양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차이점이?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는 체인지셋을 쓰지 않고 바로 체인지셋을 쓰지 않고 바로 스트럭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체인지셋 친화적인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DB 친화적인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되시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곰곰이 대시보감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